본인 상가집 갔다 온적 있으세요? 아니요. 원래 안 가요. 안 가요? 네. 상문 부정이 들어왔는데, 상문 부정에 혹시 집안에 네. 2, 3년 전에 상문이 들어온 적 있으세요? 2, 3년 전에? 늦으면 4년, 5년? 근데 근래 한 2, 3년 정도로 보이거든? 2, 3년 전에?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이세요? 저 전주에 있어요. 전주. 본인이 이 조상바람 때문에 네. 조상의 상문 부정으로 들어온 때문에 사고수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 이동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동수가 지금 약간은 끊겨서 보이거든요. 이동은 제가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 이동수 있었네. 없었다 그러게 왜? 어디 집을 이사하신 거예요? 뭐 직장을 이사하신 거예요? 직장이요. 직장이요? 어쨌든 본인은 상문 등 조상을 좀 걷어내야지 본인이 무엇을 해도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사고수라든지 아니면 입설구설에 까딱하면은 이 사고수로 인해서 관제로 조금 들어갈 온기가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걷어내셔야지 본인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구설수하고 사고수가 계속 치고 들어오고 안 그러면 몸으로 좀 아플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파요. 많이 아파서. 그러면은 혹시 재물은 본인은 사주에 재물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쨌든 사주로 봐도 재물은 떨어지는 않는데 지금 막혔단 소리가 나오거든. 그것만 뚫어놓고 나면은 재물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은 재물을 지금 갖고 있어도 나가는 형국이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재물이 모여지지가 않고 네. 재문이 재물이 들어와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지금은. 공간이 막혀서 재물은 들어와야 되는데 곳간에 문을 못 열어서 채워지지가 않는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본인의 이 상문이랑 상문의 부정이랑 조상을 좀 걷어놔야지 본인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조상을 거둔다는 게 어떤 쉽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따지면 조상굿을 조상을 다스려서 조상굿을 해서 조상을 좀 다스려서 가셔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서운 게 몸으로도 치지만 금전도 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걷어서 가. 하셔야지만 본인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쭉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좀 풀어내셔야 돼요. 그렇구나. 혹시 연애운은 있나요? 연애도 지금 막힌 걸로 보이거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사주는 몇번 봤었는데 아예 그냥 사주 자체는 그냥 외로운 사주라 혼자 사는 게 낫다 뭐 남자가 없다 막 이렇게만 들어서 내 남자가 없는 거겠지. 맞아요 짧게 짧게 그냥 만나라고 그내 얘기했는데 남자가 본인은 내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내가 조상을 좀 풀고 나면 남자를 만나면 좀 기가 센 남자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면 저보다 센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 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좀뭐 경찰이라든지 좀 아니면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본인이 그렇게 만나서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좀 힘드시지 않을까. 내 남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군을 잘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제 직장 상사랑 저랑 더 오래 갈수 있는지 지금 최대한 엄청 오래 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간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번 끊겼다가 도합 8년 도합 8년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자분이세요. 올해 신인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본인을 알게 모르게 잘 이끌어주고 잘 한다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한 번에 소리는 좀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본인이랑 그 사람이랑 소리가 날 일이 있는데 그게 오해 아닌 오해로 쌓여서 끊어질지 아니면 그게 더 돈독해서 갈지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실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게. 근데 어떤 제안은 들어오나요, 저한테? 제안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안이 3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제안이. 어떤.
일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겠죠, 아무리. 저 근데 그게 일이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 모르겠는데, 제안이 3개가 들어오는, 3번이 들어오는 건지, 3개가 들어오는 건지, 근데 3을 보이거든요. 3개, 3을 보이니까 아마 가서 아마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선생님, 이번 연도는 아예 연애를, 아예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본인이 사람이 없어, 지금. 그냥 아예. 내년에 가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응. 내년에 언제 가요? 내년에 을사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운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해는 본인이 만나도 올해 못 가요, 사람이. 그냥 딱딱 뭐 한 두세 번 만나고 끝나든지, 아니면 뭐 두세 번 만나고 끝나든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남자가 본인을 자꾸 밀어낸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올해는 운기로. 본인이 막혀있기 때문에 자꾸 남자가 밀어내는 경우이거든. 어?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밀어버리거나.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다치지 않고 조심. 몸 건강. 하고 사고성 없이만 가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요 근래 또 사고수가 또 있나요? 앞으로? 이번 연도 안에? 네, 하반기에 또 있을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 그 정도에 또 움직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안 좋네요. 이번 연도는 좀.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운기로 들어가면 섣달이지 본인 생일달에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움직임이. 운전은 하세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운전 사고가 작년부터 많았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좀 큰 사고 보이거든. 본인은 딴 거 더듬말고 들듬말고 조상을 좀 잘 풀어서 자정을 좀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상문 바람이 들었기 때문에, 상문에 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사고가 난다. 어쨌든 할아버지잖아요. 부모자든 할아버지든 집안에 저거든 조상으로 치기 때문에 조상 바람이 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다 본인은 전주시다 보니까 여기는 신의 가물이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이 집안에. 분명히 신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다스려 놔야지 본인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정신적으로 편해야지, 사람이 정신적으로 편하고 육체적으로 편해야지 하는 일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문 부정이 풀어내야지 저건데, 잘못 이 상문 부정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잘못 아다리가 잘못 맞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주당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그리고 사실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올지 애들이. 때가 되면 오니까, 지금은 본인은 주변에, 본인이 스스로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본인은 너무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빨짠하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도 편할 것 같아. 엄마 앞에 있으면 물론 좋을 것도 있지만은, 안 좋으면은, 이게 같이 힘으로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지 않은 우울증도 있는데 이게 벌써 틀려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을 케어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그냥 남편분 쪽으로 데리고 있는 게 더 낫고, 아이는 크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놀란 게 저 우울증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딴 게 없거든. 근데 그 상문 그냥 좀 걷어내면은 우울증이 좀 걷어지거든. 딴 게 없어요. 저희 아빠 것도 보고 싶긴 한데 사주를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어보라 저거 할 때 빡빡이 적었어야지. 아빠가 몇 살이신데? 아빠가 아빠도 상문에 조상에 치이는 경우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낭마수의 거리에 낭마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낭마수? 치는 수가 좀 보이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몸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분이. 응, 맞아요. 몸이 안 좋고, 술 좋아하세요? 술 예전에 좋아했다가, 근데 저희 집이 다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저도. 또라이 되지. 몸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도 자꾸 술을 막 못 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간 쪽으로 가신 분 죽은 사람이 있으세요? 간이, 그러니까 간경화나, 어? 간암이나, 뭐, 간염식으로 해가지고, 뭐, 간 쪽으로 안 좋게 가신 분 있으세요? 복수에 물차가 가신 분?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아빠가 간이 안 좋아요. 간 안 좋아요? 이분은, 거리 낭만수도 낭만수인데,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운기면은 작년에 재작년 후년 몇 년 전부터 운기가 문서에 운기가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문서를 제대로 못하고 몸으로 자꾸 치는 격이고 금전이 나갔고 이분은 조상바람에 식바람을 불어서 몸으로 치는 격이다 소리 나와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명이 네 명이 다 못하신다 소리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생각하시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을 좀 챙겨준다던가. 본인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있잖아. 우한가운을 좀 걷어내셔야지. 집안이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지. 지금 우한이 있는데, 우한가운이 이미 쌓여 있는데, 그거를 걷지 않고 금전이 들어온데, 금전은 그 돈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소리가 나오거든. 어차피 우리네 할 때는 어차피 그러니까 있어도 나가는 돈이고, 어차피 내 끌어안는다 해서 있는 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래저래도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 그러면 조상을 잘 다스리고 다 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가야지. 우리가 항상 이제 가내진진이 편안해야지 밖에 나가는 일도 잘 된다 했어요. 어? 근데 본인 내는 지금 이타저타 따질 게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상황이면.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거구나. 돈이 안 모일 때 나갈 때는 진짜 한순간에 나가. 한순간에. 아, 모이더라도. 모일 시간이 어딨어. 들어온 순간 또 나가야 될 일이 생기니까.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